20g 정도 되거든요. 네. 레몬 3개에다가 종이컵으로 2컵 하시면 돼요. 설탕을 네. 가득 해서 그냥 슬라이스 해주세요. 그다음에 요거 그 분량에 그 설탕 넣어주시고요. 설탕? 네. 그리고 히비스커스를 저희가 요거 3큰술 정도 넣었거든요. 네. 이렇게 해서 같이 버무리면 돼요. 아, 선생님 드셨다고 하니까 이게 믿음이 확 가고. 아, 네. 저는 오래전부터 먹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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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아침에 먹어도 됩니까? 속 쓰리지 않아요? 그런 거 못 느꼈었는데. 히비스커스가 약간 새콤해서. 저는 그냥 뭐 아침, 점심, 저녁 계속 먹겠습니다. 맛있어서. 속이 쓰릴 정도로 새콤하지 않아서. 뭐 걱정은 밥 먹고 한잔 하죠. 아, 되게 약 올리면서 얘기하네요. 계속 먹겠습니다. 네. 아, 호텔에서 우리... 웰컴 드립니다. 아니, 난 무엇보다 좋은 게 이게 카페인이 없다니까. 예. 저녁에 뭘 좀 먹으려면 잠 안 올까 봐 이랬는데. 맞아요. 이거 그냥 한 조금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좋겠어요, 이게. 그렇게 해서 버무리신 다음에 네. 속 설탕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게 넣으면 네. 이렇게 며칠 있다가 이렇게 담아둔 게 3일 된 거예요. 아, 3일 된 거. 네. 3일부터는 드셔도 돼요. 3일이면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금방 녹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일 정도 드시면 완전히 설탕이 없어져요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시원하게 아니면 또 따뜻하게 드셔도 돼요. 아, 최고입니다. 이게 피로 회복도 많이 해소가 된다면서요. 사실 우리가 피로 물질인 젖산을 어떻게 분해하는지를 연구한 걸로 예,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도 있어요. 거기에 키가 되는 게 바로 구연산인데 이 히비스커스에는 구연산이 아주 풍부합니다. 운동 후에 근육에 쌓여있는 이런 피로물질은 젖산을 회복하는데 구연산이 풍부한 히비스커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어떤 거 해주신 거예요? 네, 히비스커스로? 이번에는 피클인데 이제 양파가 햇양파잖아요. 네네. 저는 어떻게 잘랐냐면 머리를 좀 남겨서 잘랐어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씩 꺼내 먹기 편하게. 네,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좀 예쁘게 되는데요. 네. 양파 8개 정도 있죠, 보통. 네. 보통 사이즈 8개면은 5:3:2, 물 5개, 식초 3개, 설탕 2개. 5:3:2 비율로 해서 이걸 녹여주시면 되고요. 이때 히비스커스도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번 푹 끓여주신 다음에 끓여. 한 소금 식혀주세요. 식혀주시면 돼요, 한번 끓인 다음에. 그다음에 청양고추는 송송 이렇게 썰어서 담아주셔도 되고요. 국물만 좀 내시고 싶으면 이렇게 옆에 잘라서 국물만. 이거 맛있겠네. 네,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돼요. 살짝 끓는 게 아니고 식혀서 붓는 거죠? 처음엔 좀 진한 것 같아도 네, 한 김 식혀서 부을게요. 네. 뜨거울 때 안 부으시고. 색깔 이렇게 해서 부어놓으면 네.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돼요.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죠. 드셔보세요. 이렇게. 히비스커스, 양파, 피클. 피클.